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식조리 기능사 이번 시간에는 타르타르 소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시간은 20분으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지는 재료는 0.2cm 크기로 하고 파슬리는 줄기를 제거하여 사용하시오. 소스는 농도를 잘 맞춰 100ml 이상 제출하시오. 다음으로 재료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분리를 하고 세척이 필요하면 세척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시간이 걸리는 달걀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걀과 레몬을 별도로 분리를 해 놓으시고 주어진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파슬리는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달걀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냄비에 담으시고요. 소금을 1분의 1 티스푼 이렇게 넣으시고 찬물을 달걀이 잠길 만큼 부어주십시오. 불을 켜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12분 동안 삶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시면 달걀이 고루 잘 익을 수 있습니다. 네, 12분이 다 지났습니다. 12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꺼내서 찬물에 담가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파를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다져서 0.2cm 크기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진 양파를 물 100ml, 소금을 3분의 1 티스푼을 섞은 찬물에 담그겠습니다. 그러면 양파의 매운맛이 좀 빠지겠죠. 다음은 파슬리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는 이렇게 이파리만 잡아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썰으신 다음에 줄기는 버리시고 이파리 부분만 조금 더 곱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가 다 다져지면 면포에 싸서 흐르는 찬물에 씻은 후에 꼭 짜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포에 싸서 씻은 파슬리를 키친타월을 밑에 받치고 그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올리신 다음에 파슬리를 키친타월 중앙에 잘 올리시고 너무 과도하게 마르지 않게 이렇게 살짝 접어서 한쪽에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클입니다. 피클은 꼭지를 따시고요. 얇게 슬라이스를, 얇게 채를 써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지런히 놓으신 다음에 다시 곱게 채를 씁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준비된 피클을 저에다 피클입니다. 레몬은 꼭 짜서 레몬 주스를 만들 건데요. 가운데 섬유질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섬유질을 제거하시고 그릇에 넣고 체에 받쳐서 레몬 즙을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까서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 후에 흰자는 다지고 노른자는 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서 삶은 달걀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칼집을 주신 다음에 옆으로 쭉 당기시면 달걀 노른자와 흰자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흰자는 다지고 노른자는 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진 계란 흰자를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체 밑으로 곱게 달걀 노른자가 내려갑니다. 양파를 물에서 건져서 찬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잘 씻어서 꼭 짠 양파를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타르타르 소스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져놓은 모든 재료를 볼이 넓은 그릇에 섞도록 하겠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정도 농도가 되면 용량이 전체 양이 100ml 이상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얘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치면 옆으로 이렇게 과자를 안에 놓여집니다. 이게 남아있는 파슬리를 네, 가운데다가 조금 이렇게 뿌려서 타르타르 소스를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르타르 소스는 점검을 하실 때 재료들이 이렇게 고르게 0.2cm 크기로 잘 떨어졌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요. 농도가 적당하게 이렇게 흐르듯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농도가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100ml 이상 소스 양이 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타르타르 소스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